언젠간 슈퍼개미 아이언맨 이제 그만 하려고 어벤져스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래 하기 전에 이거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스파이더맨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생각을 못했어 급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 떠올라서 그냥 다시 하는 걸로 또 다시 뭐 떠오르면 또 하는 걸로 이거 재밌는 거 같은데 이거. 오늘 장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했네 오늘 못하고 밖에서 사람 만나느라고 사람 만나고 간신히 이거 짧게 찍고 빨리 다 가야 돼 그럼 빨리 해야 돼 오늘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 무서워 호 하고 놀라고 한번 보자 딱 봤더니 오늘 나가리네 나가리네 근데 아침에 딱 봤더니 팍 빠지는 것 같더라고 이거 오늘 중요한 이걸로 한 편 더 떼웠다 장이 전약 후강이야 여보 전강 후약이 좋아 전약 후강이 좋아 전약 후강이 진짜 좋은 거야 이럴 때 이걸 느껴야 돼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아 선물 외인 선물 포지션도 있지 외인 선물 포지션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요새 대체적으로 오전에 좀 주춤했다가도 오후에 확 말아 올린다고 그게 왜 좋아? 미리 사놓을 수 있잖아 몰라 사실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그만큼 대기자들이 많은 거야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 많이 있는 거야 그러면 막 빠진단 말이야 빠졌을 때 심리가 안 좋으면 그냥 그냥 탁 놔버리면 어떻게 해서 후루룩 주가 후루룩 해별래 했겠지 근데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주가 이렇게 빠진단 말이야 그럼 노리는 사람들이 그걸 싼 것들 막 산단 말이야 그럼 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말아 올리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빠지는 폭도 약하고 만약 훅 빠져도 말아 올리는 그러니까 이 망치 우리가 보는 때 망치가 많이 떠 오늘 코스닥 어떻게 됐어? 코스닥 망치 나왔네 양봉 망치 약간 살짝 한 양봉 망치 나왔잖아 지금 코스닥이 지금 며칠 동안 지금 바바바바박 올랐잖아 우리 개별주들은 사실 지금 코스닥을 봐야 되거든 바이오가 확 몰리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장이 괜찮은 거야 시중에 돈이 많은 거야 왜 돈이 많아? 배당 받았잖아 배당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식을 하는데 봐 오늘 한번 보자 우리 들고 있는 거 보자 동아협회비 딱 오늘 피레침 딱 나왔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피레침 이거 왜 나왔냐면 아 이거 너무 많이 알려주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인당 이거 50만원씩은 받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차트 해석하는 거 봐 외인들이 그래도 꾸준히 샀네 외인들 꾸준히 사면서 이제 오늘 한 7%까지도 올랐네 중간에 있었으면 이거 호화 나올 뻔했는데 이거 자 끝나가지고 왜 나왔냐면 실적이 잘 나왔어 영업이익 349억 어? 이렇게 잘 나오다니 실적이 내 잘 나온다고 했냐 안 했냐 실적 무조건 좋다고 했냐 안 했냐 아 실적이 좋은데 왜 그러는 거야 미치고 한장했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이런다니까 주식이란 게 이런 거야 실적이 좋은데도 막 흘러 근데 이런 거 실적이 좋은데도 흘렀는데 이제 여기 딱 망치 나왔잖아 이 물량 해소하면 이제 간다 이거 내가 볼 때는 기관들은 이거 보고 오? 놀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산다 이제 뻔해 씨. 기관들이 그래 그거 말고 또 뭐 있냐 오늘 뭐 그냥 오늘 강보합 수준이네 강보합 응, 계좌도 그냥 뭐 똔똔이고 봐 CJ에 대한 통 이틀 용종 양봉 모르게 두 번 빵빵 어 이제 수익권이야 또 봐 믿고 물타니까 딱 나잖아. 근데 이런 거 하려면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. 회사가 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어느 굴러간다는 거 알아야 돼. 난 알잖아. 뭐 어떻게 알겠어 내가 대한통운 회사 잘 굴러간다는 거. 리포트? 내가 택배빵만 내가 1년만. 다 해봤어? 어? 다 해봤어. 나 근데 그 심정 이해할 것 같아. 예전에 그 MB 대통령이 어?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있잖아. 그랬다고 요 바가지로 먹었어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요 바가지로 먹었다고 나 근데 그 심정 알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진짜 봤더니 직업이 한 20개 정도 된 거야 10개 넘었던 것 같아 다 이것저것 다 해봤어 뭐 주차 뭐 대리부터 택배 뭐 상하차 뭐 이것저것 다 해봐가지고 해봐서 아는 내가 그래서 택배에 대해서 잘 아는데 택배에 대해서 잘 안단 말이야 택배 요즘 말이야 인터넷 쇼핑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 택배가 잘 된다 이런 하수 같은 얘기 이런 하수 같은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저거 되는 거 오마이 쇼클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좋잖아 그리고 베트남 비엔남 우리죠 비엔남 좋잖아 괜찮잖아 뭐 무서워할 거 없어 계속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막 샀잖아 산다고 했지 근데 들었지 양전했어 나 여기서 마음고생했지
그래도 봐, 회사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매물 나왔다고 받아가지고 또 나오잖아. 오늘 왜 이나 기가 겁나 샀네. 쌍꺼리로 이틀 동안. 아는 거지. 그렇다니까. 아, 실적 한번 좀 안 나와도 그런 것들 이제 다 이겨내고 가. 왜냐면 이런 택배 같은 거는 또 4차 산업이야. 그냥 그렇게 그러고 하자. 해주자. 하자. 그냥. 4차 산업이라고 하자, 우리. 그리고 또 뭐 없나? 뭐 특별한 건 없네. 특별한 건 없고, 특별히 빠지는 것도 뭐 없고. 근데 내가 지금 개물린 것 내가 있거든? 지금 완전 개물렸어. 조금 있는데 개물렸는데, 기분이 좋아. 네. 느낌이 와. 이 개물린 것 같다가 크게 수익낼 것 같아. 회사가 지금 막 안 좋은 것 때문에 빠졌는데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거야. 회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빠진 거는 잘 노려서 하면 이런 거는 좀 많이 사가지고 수익 확 낸단 말이야. 딱 있어 지금. 뭔데? 어? 뭔데? 좀 사고.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사면 안 돼. 좀 더 빠져야 돼. 좀 기다려. 근데 지금 사면 안 돼. 나도 안 샀어. 오늘 안 샀어. 그 요새 뭐 사고 뭐 팔아 안 했더라. 어? 그거 조금 유명해져. 이제 끝났어. 끝났어. 다 알아봐. 자전거 타러 알아봐. 예전에 나 이거 일부러 얘기 안 했잖아. 홍보도 안 하고 몰래 숨어서 했잖아. 다 알아버렸어. 이제는 포기해가지고 그냥 뭐 알아보고 뭐 하고도 아 네 안녕하세요. 그래. 옛날에는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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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거든. 투자 보면 아 조금 하라고 눈치 없이 막 이랬거든. 지금 그냥 그래 나 명철이다 어쩔래. 가면 쓰고 하자니까 내가 가면 쓰고 어 가면 쓰자니까 내가 가면 쓴다 그랬더니 내가 어 늦었어. 지금도 쓰면 안 될까? 응? 지금이라도 쓰면 늦었어. 늦었어? 지금 눈 이렇게 띠 가리고 한다. 늦었어. 늦었어. 난 목소리 변조해도 이제 알아볼 것 같아. 말투 보고. 응? 알잖아. 그만큼 개성이 뚜렷하다는 거지. 응. 그거 말고 뭐 있나? 어, 샘표가 잘 가. 샘표를 샀었어야 되네. 샘표 식품이 아니라. 아, 샘표 이거 씨. 나 빠질 것도 좀 빠지고 이런 것들 잘 눈여겨봤다가 투자하면 괜찮지. 아, 이제 오늘부터 또 연휴죠? 아, 왜 이렇게 많이 쉬는 거야? 아, 맨날 놀아 이거. 아, 돈은 언제 벌어? 손은 누가 키우고? 어? 이거 또 노는 거야 이거. 다섯 휴일에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게요. 라이브 방송 이제 미리 공지를 하고 할까? 미리 공지 몇 시 한다고 그거 있잖아 게시판으로 공지하고 그리고 오늘은 좀 짧게 하고 나 지금 또 나가봐야 되거든요. 누가 요즘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. 자 빨리 가야 돼서 그럼 들어가세요.